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100% 여론조사 방식의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습니다. 윤 후보는 긍정평가한다면서도 여론조사 방식은 아쉽다고 답했습니다. 각 당의 단일화 셈법 짚어봅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이 62분간 통화를 하며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논의했지만 성과 없이 끝났습니다. 전운이 고조된 가운데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싸울 준비가 됐다며 거리로 나섰고 우리 교민들은 본격 철수 준비에 나섰습니다. 국내 코로나 신규 환자가 나흘 연속 5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가 최근 늘면서 정부가 경로당 운영을 중단하는 등 고령층 방역을 강화했습니다. 내일 고위험군 대상 4차 접종 계획도 밝힙니다. 잠시 후 8시부터 남녀 쇼트트랙 대표팀이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스피드스케이팅 차민규가 시상대를 손으로 닦은 걸 두고 중국 누리꾼들이 편파 판정 항의라며 비난을 쏟아내 논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대선을 24일 앞두고 선거판이 크게 출렁일 것 같습니다. 4명의 대선 후보가 공식 후보 등록을 마친 오늘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 야권 단일화를 선제적으로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방식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였습니다. 두 후보의 정치적 합의로 단번에 단일화가 될지, 지난한 단일화 과정이 노출돼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줄지, 아니면 아예 없던 일이 될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분명한 건 각종 여론조사를 볼 때 단일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먼저 박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권교체, 구체제 종식과 국민통합의 길을 가기 위해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제안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에게 야권 후보 단일화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위기 극복과 개혁과제 수행을 위해선 국민의 신뢰 속에 압도적 승리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어느 한 사람의 힘만으론 실현이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단일화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와 똑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요구했습니다. 양당이 합의했던 기존 방식을 존중하면 윤 후보님 말씀대로 짧은 시간 안에 매듭 지을 수 있습니다. 당시 오세훈, 안철수 두 후보는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1,600명을 대상으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절반씩 물어 합산해 결정한 적 있습니다. 안 후보는 당초 직접 후보 등록을 하고 현장에서 회견을 할 계획이었지만 배우자 김미경 교수의 코로나 확진으로 후보 등록은 대리인이 했고 회견도 유튜브로 대체했습니다. 생각보다 증세가 좋지 않아서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TV조선 박주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제안에 대해 고민해보겠지만 아쉬운 점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단일화 제안은 좋은데 단일화 방식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해당 경선 방식은 민주당의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며 다른 방식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광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한 대의 차원을 강조하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그 대의 차원에서 이런 그 제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하지만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선거 때와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 국민 경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선 아쉽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여론조사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만은 좀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아쉽냐는 질문에 답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경선 방식엔 반대하는 입장을 보인 셈입니다. 국민의힘은 국민 경선 방식은 국민의 정권 교체 요구에 역행할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큰 상태여서 여당의 야권 분열책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 후보가 야권 통합을 위한 용기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포기 및 지지 선언 이런 것이 아닌 이상 지금 상황에서는 시너지가 날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안 후보는 여론조사 단일화가 유일한 제안이라며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는 마이크 펜스 전 미국 부통령과 만나 북한 비핵화와 한미 동맹 강화 등 외교 현안을 논의했는데 기독교 신자인 상대방에 맞춰 기도로 면담을 시작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제안에 말을 아끼는 분위기입니다. 질문도 받았지만 지금은 민생을 챙길 때라며 직접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안 후보 부인 김미경 교수의 쾌유를 바라고 안 후보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한다고 SNS를 통해 말했습니다. 속내는 복잡할 것 같습니다. 구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그제 TV토론회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 국민내각과 통합정부 구상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나중에 선거가 끝나면 원팀이 되자 이런 얘기도 저희가 들고 싶은데 그거 제가 제일 먼저 한 이야기입니다. 네. 하지만 안 후보가 윤석열 후보와의 단일화를 공식 제안하자 이 후보는 민생이 우선이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의 통합정부가 여전히 변화하고 보시는지 지금은 위기 상황이고 위기를 극복하고 인생을 챙기는 것이 가장 중요한 팬데믹 전문가와 18살 청년 활동가를 통해 대선 후보에 공식 등록한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아 정치 보복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윤 후보의 적폐수사 발언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정치적 욕망 때문에 사적 이익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가는 일은 다시는 없어야 돼. 라이더 배달과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등 3명의 청년을 통해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심상정 후보는 야권 단일화에 대해 무능한 양당 체제의 연장수단으로 악용돼 왔다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네, 대선 최대 변수로 꼽히던 야권 단일화가 일단 굴러가는 모습이 됐습니다. 양측의 속내와 어떤 방식이 서로 유리한지 정치부 박성재 기자와 조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박 기자, 그동안 안철수 후보가 공개적으로는 대선 완주를 표명을 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격적으로 야권 단일화를 제안한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사실상 오늘이 마지막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후보가 오늘 이런 말도 했는데요. 아무리 완주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집요하게 단일화 꼬리만 붙이려 한다. 그래서 차라리 선제적으로 제안해서 국민의 판단과 평가에 맡기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보도한 대로 지난주 후반부터 이 단일화 물밑 접촉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상황에서 큰 틀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걸로 보입니다. 네. 시점도 그렇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끝까지 완주하기는 좀 쉽지 않은 그런 여건들이 많이 조성이 된 게 사실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단일화 제안은 이 3위 후보인 숙명적인 선택이다. 이렇게도 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지지율도 영향을 줬었을 텐데요. 지난 주만 해도 10%를 넘나들던 지지율이 최근 다시 한 자릿수로 돌아오고 있고요. 최근 들어선 1위인 윤 후보와는 최대 5배가량 차이가 난 조사도 있었습니다. 결국 완주도 쉽지가 않고 완주를 해도 정치적 실익이 크지 않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이제 단일화 전국 국면에서 그 방식이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안철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한 국민 경선 이것을 제시를 했던데 이게 보니까 그 서울시장 보궐선거 방식하고 이제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실까요? 그렇습니다. 이 앞서 리포트에도 좀 나왔는데요. 이 당시 여론조사로 적합도와 경쟁력을 이 절반씩 물은 결과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단일화 승패를 결정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에 따르면 경쟁력은 쉽게 말해서 선거의 파괴력입니다. 이 결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가 누구냐 이건데 이 문항은 40% 지지율이 육박하는 윤석열 후보에게 비교적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반면에 적합성은 도덕성과 자질, 능력 등을 포괄하는 질문으로 이 배우자 등 각종 리스크를 겪고 윤 후보보다는 안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는 문항입니다. 이 국민의힘이 여론조사 방식을 사실상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이 역선택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이 야권에서는 안 후보의 이런 움직임을 미리 파악한 국민의힘이 이 일찌감치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정리했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윤 후보도 역선택에 따른 여론 왜곡 가능성이 크다는 이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는 보도도 나오는데 당초 국민의힘이 기대했던 안 후보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모습에 사실상 물밑 접촉도 물 건너간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내부에서 나옵니다. 네. 실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결과가 나오던가요? 네, 이 지난 4일에서 5일 TV조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로 이 단일화할 경우 이 후보와의 격차가 안 후보와의 이 단일화가 이루어질 때보다도 좀 낮게 나왔습니다. 네. 또 최근 다른 여론조사에서도 이재명 후보와의 양자 대결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게 나온 사례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곧바로 경선을 치렀다가는 윤 후보가 반드시 이긴다 이런 보장이 또 없고 오히려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안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경선을 국민의힘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으로 보입니다. 네, 박 기자, 그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에게 전화를 했다라는 얘기가 들려오던데요. 그 내용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이게 좀 전에 공지가 된 건데요. 네. 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김미경 교수에게 위로의 뜻을 전하면서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고 합니다. 이 뭔가 다른 얘기도 좀 있지 않았나 싶어가지고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네. 국민의당 측은 정치적 이야기는 오간 게 없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단일화 관련해서 박 기자가 취재할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공무원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해 그동안 이 후보 측에선 김 씨가 직접 지시하거나 관여한 적이 없고 5급 공무원 배 씨가 상시 조력한 것뿐이란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TV조선이 확보한 새로운 통화 내용을 보면 배 씨가 사모님이란 인물에게 직접 보고하고 지시를 받는 정황이 담겼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모 씨가 7급 공무원 A 씨에게 공관 심부름을 놓고 질책하다가 누군가로부터 전화를 받습니다. 내 상당히 돈까지 얘기했잖아. 안 했어? 오, 안 했대, 안 했대. 네, 선생님. 네. 아, 그러세요. 그럼 드시세요, 선생님. 댁에 누구 계세요, 선생님? 아, 그래요. 아, 네, 알겠습니다. 사모님이라는 호칭과 함께 연신 공손한 말투로 대답했는데 A씨는 이 사모님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라고 주장했습니다. 배 씨는 47초가량의 통화 내내 주로 알겠다고 답을 하거나 예약을 했다고 보고하는 등 지시를 받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네? 아, 네, 그러겠습니다. 네, 네. 의전 논란 직후 배 씨는 누구도 시키지 않았다며 자신의 과잉 충성으로 돌렸고 김혜경 씨 역시 친분에 의한 도움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혜경 여사가 직접 지시를 하거나 관여했다라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했다 그러면 직접 어찌 보면 지시안을 내린 걸 그걸 녹음해놨겠죠. A 씨는 김 씨의 병원 문진표를 대리 작성하고 출입증을 대신 받는 등의 과정에서 김 씨에게 여러 번 직접 전달했다고 주장했는데 딱 한 번 마주쳤다는 김 씨의 말과도 엇갈립니다. 야, 잘못했다. 네가 인천 가는 줄 알았으면 너를 여의도로 보내고 의전팀한테 순회 올리라고 할 걸 그랬다. 서로 뭐 어쩔 수 없죠. 갑자기 말씀하셨다며요, 사모님도. 그렇지. 김 씨가 직접 지시한 정황 아니냐는 질문에 김 씨 측은 이미 포괄적 사과를 했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조원입니다. 네, 우크라이나 사태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해외 언론들이 전하는 현지 분위기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며칠 안에 가짜 도발을 기획하고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정상의 통화에서도 해법을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마치 전쟁을 방불케 하는 군사훈련이 펼쳐집니다. 냉전 이후 최대 규모입니다. 러시아의 도발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1시간 남짓 통화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심각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and further invades Ukraine, the response of the United States and our allies will be swift. It will be united. It will be severe. 러시아가 다음 주쯤 자작극을 꾸며 침공 빌미를 만들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미 현장에 국적을 속여 작전을 수행할 러시아 요원이 배치돼 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의 히스테리가 극에 달했다며 전쟁 가능성을 부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러시아 대사관에는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직원들을 철수시켰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우크라이나 현지에는 전운이 짙어지고 있지만 시민들은 러시아에 맞서겠다며 결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민들은 탈출할 채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홍혜영 기자입니다. 시민 수천 명이 우크라이나 국기를 들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전쟁도 무섭지 않다며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자고 외칩니다. Of course I'm worried. But am I afraid? Not. No, I don't think so. 민간인들도 전쟁에 대비해 나무로 만든 총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Боюся за себе, боюся за сім'ю, хочу навчитись чогось, щоб захищати своїх рідних, захищати Україну. 우크라이나 정부는 동요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The best friend for enemies that is panic in our country. And all this information that helps only for panic doesn't help us. 미국과 서방 각국이 자국민을 철수시키는 가운데 우리 교민 300여 명도 우크라이나를 속속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에 다 철수하는 걸로. 이제 조금 지나면 한국 노선도 막히고 육로도 막히고 이러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불안감입니다.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전세기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오늘도 코로나에 새로 감염된 환자 수는 5만 명대를 이어갔습니다. 역대 최다를 계속 갈아치우는 상황에서 자가검사 키트는 구하기가 어려워 아우성이죠. 정부가 뒤늦게 대책을 내놨는데 온라인 판매는 막고 2주 동안 약국과 취약계층에 집중 공급할 방침입니다.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약사가 25회분이 들어있는 자가검사 키트 박스를 소분하느라 바쁩니다. 오늘부터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는 최대 물량이 5개로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공장에서 이제 워낙 그 주문량이 밀리다 보니까 이렇게 포장할 시간이 없나 봐요. 약국에서 이렇게 따로 소분 포장해서 이렇게 나. 온라인 판매도 금지돼 직접 약국과 편의점으로 발품을 팔아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PCR 검사하기가 쉽지 않고 또 못 구할 수도 있다는 걸 불안감 때문에. 이달 초 만 원을 넘지 않던 키트 가격이 두 배 이상 뛰는 등 대란이 일자 정부는 부랴부랴 공급량을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내일부터 이달 말까지 약국과 편의점에 3천만 명분, 선별진료소와 취약계층에는 2,400만 명분을 배포합니다. 최근 2주 동안 배포된 물량보다 1.5배 많습니다. 신속 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고 가격제 도입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검사 키트 수요가 급증하는 건 멈출 줄 모르는 확산세 때문입니다. 신규 확진자는 나흘째 5만 명대로 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뒤 매주 더블링 현상을 보이면서 한 달 전 3, 4천 명대에서 10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재택치료자도 하루 새 15,600여 명이 늘어 2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방역당국의 고민은 또 있습니다. 한 자릿수로 유지되던 60대 이상 환자 비율이 최근 10%를 넘어선 겁니다. 이렇게 되면 위중증 환자가 급증하고 병상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여기에 내놓은 정부의 대응책은 4차 접종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됩니다. 유지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요양병원입니다. 지난 4일 확진자가 발생한 후 환자, 보호자 등 3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늘 기준 주요 집단 감염 25곳 가운데 20곳이 이 같은 요양병원 시설 관련입니다. 전국의 경로당의 운영을 전면 중단하고 노인복지관의 대면 프로그램을 운영을 중단하겠습니다. 60세 이상 확진자는 이달 초 1,000명대에서 열흘 만에 6,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전체 확진자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율도 7%에서 두 자릿수로 뛰어올랐습니다.
지난해 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고령층의 3차 접종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위중증 환자의 80%를 차지하는 고령층 환자 최소화에 오미크론 방역 성패가 달린 가운데 방역 당국이 꺼내든 카드는 4차 접종입니다. 면역 저하자 그룹과 요양병원 요양시설처럼 면역이 떨어져 있는데 집단 거주하시는 그 두 군에 대해서는 4차 접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요. 2월 말부터 3차 접종 후 4개월이 도래한 고령층과 고위험군의 4차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데 구체적인 계획은 내일 발표됩니다. 내일부터는 성인 미접종자와 입원 환자, 장애인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노바백스 백신 접종도 시작됩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기질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은 낮 기온이 10도를 훌쩍 넘는 포근한 날씨에 나들이 명소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내일 비가 내린 뒤에는 또 한 번 강추위가 찾아옵니다. 김다로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시내가 희뿌연 먼지로 뒤덮였습니다. 어제부터 주말 내내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오늘도 날이 따뜻한데 또 역시 여지없이 또 미세먼지 생긴 거 보니까 바닷가 성곽을 따라 나들이객이 빼곡합니다. 거제 매미성에는 오늘 하루 관광객 5천여 명이 몰렸습니다. 또 날씨가 좋고 바닷바람 맞고 하니까 오늘 기분도 좋고 나들이 온 게 오늘 잘 온 것 같습니다. 낮 최고 10도가 넘는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두꺼운 외투를 벗고 봄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9.2도, 대전과 대구 11.2도, 부산 14.1도 등 전국 대부분이 평년 기온보다 4도 정도 높았습니다. 오랜만에 날씨가 풀려서 미세먼지 때문에 좋지는 않지만 아주 기분 좋게 손자들하고 나왔어요.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초미세먼지가 해소되겠고 강원 산간은 모레까지 최대 20cm에 이르는 눈이 예상됩니다. 비가 그친 뒤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한파가 당분간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주택가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빌라 담장으로 돌진했습니다. 담장이 무너지면서 가스 냄새가 퍼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은 신유만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담장 한쪽이 무너졌고 주위엔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담장으로 돌진한 승용차는 뒤쪽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어젯밤 9시 20분쯤 서울 용산의 주택가에서 후진하던 승용차가 빌라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가스 냄새가 퍼져 주민들이 긴급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벽이 무너지면서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그리고 가스 냄새가 바로 들어왔고. 흰색 승용차가 형체조차 알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어젯밤 11시 5분쯤 경남 창원의 한 국도에서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남녀 2명이 숨졌습니다. 뒤따르던 승용차가 사고 잔해물을 받는 2차 사고도 발생해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블랙박스 있어요. 예. 그걸 보면 속도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가속화됐습니다. 오늘 낮 12시 37분쯤에는 부산 시내에서 승용차와 1톤 트럭, 시내버스 등 3중 추돌 사고가 나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고령화가 심한 직업 중 하나가 택시업종입니다. 아무래도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뾰족한 대책은 없는 상황입니다. 노도일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 한 대가 벽을 뚫고 추락합니다. 갑자기 돌진한 택시가 식당 출입문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한 달 반 사이 발생한 택시 사고인데 운전자는 70대 이상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거다 보니까 시민으로서 불안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해요. 전국 개인 택시 기사 16만 4천 명 가운데 약 40%가 65세 이상으로 조사됐습니다. 2019년 발생한 택시 사고 중 65세 이상 운전자의 사고 비중이 47%로 가장 높았습니다. 70대 84세 사람 중에서 인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있기는 있어요. 정부 대책도 헛돌고 있습니다. 3년 전부터 65세가 넘은 택시기사에 대한 자격유지 검사가 도입됐지만 길게는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치는 데다
붙을 때까지 시험을 볼 수 있어 형식뿐이라는 지적입니다. 젊은 인력이 택배와 배달업으로 쏠리는 점도 문제입니다. 택시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다 죽어가다 보니까 이게 뭐 지원도 없고 택배나 배달 쪽으로. 전문가들은 고령자의 면허 자진 반납만 요구할 게 아니라 인구 고령화 전담 정부 기구를 통해 근본 대책을 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네, 지난해 대출이 대폭 늘어난 덕분에 주요 은행들은 전례 없는 이익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은 지점을 하나둘 정리하고 희망 퇴직을 잇따라 받는 등 몸집 줄이기에 한창입니다. 이러한 경영 역설이 벌어지는 건 코로나 사태와 기술 발전이 한몫했다는데요. 김혜나 기자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시중은행의 한 디지털 점포. 화상으로 연결된 직원이 고객의 업무를 돕습니다. 혹시 어떤 업무 보실까요? 잠시만요. 이용자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대면하는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비대면이라 하더라도 뭐 대면과 전혀 뭐 그 어떤 어색함이 없으니까. 이 점포는 10여 명이 근무하던 영업점을 폐쇄하고 만든 비대면 점포입니다. 지난 6년간 사라진 국내 은행 점포는 1,500곳이 넘습니다. 사라진 10곳 중 6곳은 4대 대형 은행 점포였습니다.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인상과 대출 급증 덕에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린 상황. 대형 금융사 두 곳은 4조 원대. 다른 두 곳도 3조 원 안팎의 순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래도 몸집 줄이기의 기세는 여전합니다. 빠른 디지털화와 비대면 확산이 이런 역설의 배경입니다. 인공지능 행원과 메타버스 지점까지 생겨나면서 은행들은 희망 퇴직까지 실시하고 있고 지난 한 달에만 1,800여 명이 은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디지털에 익숙치 않은 계층의 불편이 커질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많이 없어지면 이제 불편할 수밖에 없죠. 비은행 지점, 예를 들어서 투자증권, 카드 이런 지점들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디지털 대세 속의 정책적 배려로 금융 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연아입니다. 은행뿐 아니라 지난해 국내 대기업들이 줄줄이 역대 최대 실적을 내면서 거액의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소식도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을 두고 시끌합니다. 물론 모두를 만족시킬 성과급은 없겠지만 특히 MZ세대들에게는 이 성과급의 의미가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정민 기자가 성과급 논란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280조 원. 사상 최대 매출에도 설립 53년 만에 첫 파업 위기에 놓인 삼성. 중요한 원인으로 성과급이 꼽힙니다. 노조는 연봉 인상과 영업이익의 25% 성과급을 원하는 가운데 내일 노사의 마지막 조정회의가 열립니다. 실적도 최고이고 성과급도 역대 최대 수준인데도 삼성을 비롯한 여러 기업에서 뜨거운 이견이 쏟아지는 상황. 그 주요 진앙지는 MZ세대입니다. 다 공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같은 기업을 두고 봤을 때 좀 더 좋은 쪽으로 선택하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지난해 MZ세대 주도로 사무직 노조가 생긴 현대차는 창사 이래 최고 실적에도 익명 게시판은 불만이 쏟아지고 LG전자는 목표 달성률에 따라 보상하겠다고 했다가 직원 반발로 최근 성과급 설명회까지 열었습니다.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산정이 되었고 얼마나 투명하게 공개가 됐는지. 직장인 절반이 불만을 느낀다는 성과급. 가장 큰 이유는 52.6%가 꼽은 회사 실적보다 적은 보상이었습니다. SK하이닉스 4년차 직원도 이런 이유로 CEO에게 항의 메일을 보내는 등 MZ세대는 거침없이 행동하고. 어릴 때부터 잘 아시다시피 이제 경쟁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누구보다 공정이나 이런 데서 좀 민감하고 선진문을 또 많이 좀 겪다 보니까 불합리한 관행들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용기가. 정년 보장보다는 눈에 보이는 확실한 보상을 선호합니다. 회사도 그 사람 때문에 이익을 본 거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그 부분은 자기네들이 이익을 봤으면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전체 직장인 10명 중 3명 정도만 받는 성과급은 중소기업들에겐 또 다른 고민입니다. 대기업이 수요로 한 인재가 이제 겹친다. 급여나 처우 문제가 어느 정도 좀 비슷한 수준에 있어야지 경쟁이 되는데. 평생 직장이 점점 사라지고 MZ세대 중심으로 직장인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서 성과급이 직장의 핵심 가치로 급속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에 한미일 외교수장이 모여 불법 행위를 중단하라는 규탄 성명을 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독자 제재를 가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습니다. 윤동빈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1월에만 7차례 미사일을 발사하자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해 9월 이후 5달 만에 하와이에서 다시 모였습니다. 회담 후 공동성명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과 함께 북한이 불법적인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에 관여한 북한 인사들을 독자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을 언급하며 추가 제재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And we continue to work to find ways to hold the DPRK accountable, as we did by imposing sanctions on 8 DPRK linked individuals and entities last month. 회담 하루 전날 백악관은 인도태평양 전략 문건을 공개했는데 미국과 동맹국에 북한이 공격할 경우 이를 저지할 뿐만 아니라 필요할 경우 격퇴할 준비도 돼 있다는 강도 높은 문구가 포함됐습니다. 정의용 장관은 이를 환영한다고 했지만 우리 정부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동맹 중심 기조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적극 관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환영합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환영한다는 표현이었고 회담에서 북한 격퇴 논의는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정은은 김정은 생일 80주년을 사흘 앞두고 아버지를 연상케 하는 선글라스와 점퍼를 착용한 채 평양 주택 착공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숟가락은 중국인만입니다. 네, 건강보험공단 건물이 보이고요. 이미지의 사람들은 중국인인 것으로 보이고 숟가락도 보이고요. 이 최근 외국인 건강보험료 제정을 놓고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도 공방이 벌어졌는데 그걸 한번 다뤄보겠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발단은 윤석열 후보가 재정 적자를 지적하면서 체계 개편을 공약했는데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고 있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찾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은 흑자라면서 외국인 혐오를 조장한다. 극우 포퓰리즘은 나라와 국민에 유해하다. 나치의 말로를 봐라. 이렇게 강한 어조로 비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보험료를 훨씬 많이 내고 있는데 그런 문제 지적해가지고 사실은 흑자인데 마치 적자처럼 이렇게 주장해서 갈등 부추기는 이런 정치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제 진실 공방으로 비춰지는 양상인데요. 그런데 이 통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명확할 것 같아요.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국인 건보 재정은 흑자가 맞습니다. 네. 2017년에는 2,478억 원이 남았고 2020년에는 5,715억 원이 남아서 흑자 폭도 점점 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단기 체류 외국인이 건보 혜택만 보고 귀국해버리는 이른바 건보 먹튀를 막기 위해서 2019년에 규정을 강화한 게 효과를 본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얘기가 맞고 윤석열 후보의 숟가락은 틀린 겁니까? 그런데 또 윤 후보 주장도 일부 맞기는 합니다. 네. 국가별로 살펴보면요. 외국인 건보 가입자의 절반 가까운 44%가 중국인인데요. 중국인의 경우에는 보험료 대비 급여비가 124%여서 내는 보험료보다 혜택을 보는 금액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가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국 가운데서 혜택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경우는 중국밖에 없었습니다. 네, 결국 이재명, 윤석열 후보 모두 본인들에게 유리한 통계를 활용한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44%의 중국인들이 전체 혜택의 70%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윤 후보가 말한 대로 숟가락을 얹는 측면 분명히 있습니다만 최근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나 베이징 올림픽의 편파 판정 논란 등 윤 후보가 그동안 반중 정서를 나름 활용하는 방식을 취해온 것에 대해선 국가 리더십 지도자 후보로서 향후 외교적으로 적절한 태도냐 이런 점에선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 현 정부가 굉장히 그 중국 편향적인 이런 정책을 써왔습니다만은 한국 국민들, 특히 청년들의 대부분은 중국을 싫어합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숟가락은 중국인만의 느낌표는 편파 말고 공정하게로 하겠습니다. 네. 올림픽은 물론 건보료도 또 대선도 모두 편파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제 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이 경쟁적으로 말한 단어가 바로 공정이었습니다. 총 13번 등장했는데요. 여든 야든 적자 우려가 커지는 건보 재정을 제대로 지킬 방안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통일 뺀 통일부입니다.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면 부자만 남는데 이게 무슨 얘기죠? 네, 최근 공개된 이재명 후보의 공약 초안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통일부 명칭을 평화협력부나 남북관계부로 바꾸겠다는 건데 이 후보는 지난해부터 통일을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 사실상 통일 상태면 된다. 이런 발언으로 부처명 변경을 공약해 왔습니다. 통일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이미 늦었다. 사실상의 통일 상태라는 표현에서 말했어요. 남북협력부, 평화협력부 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름을 정해서 단기 목표에 오래 충실한 것이 장기적인 통일의 이름을. 이재명 후보 설명을 들어보면 일단 목표는 남북협력을 통한 평화 구축이고 명칭은 그 다음에 좀 생각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정부 부처 명칭이 주는 상징성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외교안보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통일부는 이 이름 자체만으로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 헌법 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한다고 명시돼 있죠. 이거에 따르는 부처명인데 이를 남북평화협력이란 취지로 바꾸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통일부 명칭은 그렇고요. 그럼 역할은 어떻게 바꾸겠다는 겁니까? 이 후보의 공약집을 보면요. 한반도 평화교섭본부를 통일부와 외교부 등이 협업하는 대통령 직속 조직으로 개편하고 또 탈북민 정착 지원 업무의 경우에는 다른 부처로 이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런데 보통 통일부 예산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가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배정되는 만큼 부서 자체의 역할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반발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당 후보의 공약이라서 정부 부처의 입장이 이제 뭘지간지 궁금한데 애매할 수도 있고요. 반응이 있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공약집도 초안 단계여서 공식적인 입장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통일부가 국회에 제출한 입장을 저희가 확보했는데요. 역할과 업무 추진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는 유의하고 있다면서도 부처의 명칭을 바꾸는 것에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 통일부 명칭이 가지는 역사적, 상징적 의미도 고려해야 한다. 이런 답변을 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헌법 4조도 붙여놨는데 사실상 반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통일 뺀 통일부의 느낌표는 통일부도 반성해야로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통일부가 헌법 가치인 남북 통일을 최우선 가치로 하기로보다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장단에 맞춰서 정책 기조도 바뀌었던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대선 때마다 이름을 바꾸자거나 부처 존폐를 거론하는 일이 없게 확실히 중심을 잡는 게 먼저일 것 같습니다. 네, 이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되어 있습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곳에 따라서는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고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중북부 산지에는 많게는 20cm, 강원 북부 동해안으로는 최고 10cm, 그 밖에 곳곳으로도 1에서 7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고 곳곳으로 5mm 안팎의 비가 살짝 지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내일까지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 0도, 강릉 1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강릉 11도, 대구 12도, 부산은 12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쪽 지역의 공기는 계속해서 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서쪽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종일 나쁨 수준 예상됩니다. 동해상에는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고 물결도 당분간 높게 일겠습니다. 화요일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큰 폭으로 뚝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실 그동안 여론조사를 근거로 볼 때 안철수 후보는 4자 구도에선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종의 승부수를 던진 것이겠죠. 후보 등록을 마친 안 후보가 야권 단일화를 제안했는데 앞으로 문제는 그 방식인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이 됐든 정치적 합의를 통한 단일화가 됐든 이제 유권자들은 단일화의 과정을 주시할 것입니다. 각종 잡음과 상대를 헐뜯는 볼썽사나운 모습이 또 연출된다면 안하니만 못한 상황을 맞을 수도 있어 보입니다. 오늘 안 후보의 제안을 보면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엔 선을 그은 것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대선판이 단일화 이슈로 크게 요동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